프로축구단을 창단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청주시의회가 이도저도 아닌 결론을 냈습니다. 공은 다시 청주시로 넘어왔는데 프로축구연맹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힘들다. 프로축구단 창단을 요구하는 축구인과 학부모 시위 속에 열린 청주시의회 본회의. 프로축구단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의회에 동의 요청이 늦어진 점을 문제점으로 거론하며 그동안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창단 과정이나 절차,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결론은 더 어정쩡했습니다. 의견을 내야 하는 주체인 해당 상임위원장은 시의회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청주시가 창단 여부를 결정하라고 떠넘겼습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창단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는 상황. 축구인들은 긍정적이라고 해석하며 박수를 쳤고, 당연히 지금 저희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창단을 추진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승훈 시장은 프로축구연맹에 시간을 좀더 달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좀 추진한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축구단을 좀 창단하도록.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마감 시한은 지났지만 청주시 후속 조치를 살펴본 뒤 창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